자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혹자는 말하죠. 전략과 힘을 지배해야 이길 수 있다고요. 전쟁은 속임수다. 어둠 속에 숨어 적의 뒤를 쳐라. 아니 뭐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재밌게 놀아보자고. 네, 반갑습니다. 당군의 하스스톤 첫 방송 이제 1부 마치고요. 2교시로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1부에서는 저희가 손놈전사에 대해서 사실은 뭐 디테일한 면보다는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된다. 좀 크게 본 거죠? 그렇죠. 예, 뭐 저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뭐 이거 1년이 걸려도 다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2부에서는 전사 중에 이제 박밀전사. 그렇죠.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2교시 수업에 앞서서 오늘 판매되고 있는 제닉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상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로 가시면 돼요. 네,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로 가시면 바로 메인 배너에 오늘 베이스볼 스피커 판매하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해당 페이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원래 가격이 말이죠. 43,000원이에요. 그런데 오늘만 특별히 여러분들께 19,900원 무려 54%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만원도 안 하네요? 네, 2만원도 안 해요. 실제로 보시면은 이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이거 반드시 소장 가치가 있는 제품입니다. 예, 이게 사실 스피커 그냥 시중에 있는 스피커 아무거나 살려고 해도 좀 좋은 거 사면 2만 원 그냥 훌쩍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스피커 기능도 되면서 디자인까지 예. 동시에 챙긴. 그래, 굉장히 사무적이었어 말투가. 아,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제 개인 방송 오시는 분들한테 뭐 추천도 하지 말라 그러고 뭐 진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한번 도와주십시오. 야, 구질구질하게. 아, 좀 이런 거 이런 거 좀 예. 많이 팔리고 그래야지 하스스톤 잘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100% 손바느질 수작업 공정을 거친 정말 기가 막힌 제품이고요. 이건 사실은 디스플레이용으로 그렇죠. 소장용으로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블루투스 방식이기 때문에 핸드폰 갖고 계시죠? 이 핸드폰으로도 사운드가 나온다는 거. 바로 그러면 제가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노래. 블루투스 연결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지? 그 여행을 가거나 어디 소풍을 갔을 때 피크닉 갔을 때 바로 그냥 그 자리 나오죠? 이거 아까 의심하시던 분들인데 여기서 나오는 것 좀 가까이에서 자 이게 스피커고 아 이게 핸드폰이고 핸드폰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자 바로 나오고 있죠? 예. 이거 여기 된 거예요? 지금 파란색으로 불도 들어오거든요 반대편에 예, 불도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불 들어오는 부분이 켜져 있으면 이게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거라서 이게 딱 직관적이죠. 누가 쓰기에도 쉽고 그러니까 보통 막 블루투스 스피커 이러면은 설치 과정도 까다롭고 펌웨어도 깔아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건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틀면 나옵니다. 그래서 야구공에서 나오는 거 야구공? 예, 그냥 바로 잡아주기만 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시기에 편한 그러니까 기능도 기능이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편리한 그런 스피커입니다. 그러니까 USB로 충전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네. 예, 야구하시다가 노래 들어야겠다 하면 딱 들고 이렇게 그렇죠. 들으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판매되고 있는 이 제품 저렴한 가격에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 그럼 오늘 이제 2교시 시작을 해볼 텐데, 저희가 뭐 맛만 봤죠? 네, 그렇습니다. 2교시 그러면. 이제 시작입니다. 네, 2교시 또 박밀. 네, 박밀전사. 예, 사실은 손놈이 예. 뭐 킬각지기도 어렵고 좀 복잡해요. 순서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고. 반면에 박밀은 그에 비해서 조금 쉽지 않나? 확실히 쉽고 그리고 최근 메타로 유행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덱들이 있는데 그 덱들한테 전부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음료수까지 또 이렇게. 여러분들 낮게 PC방 오시면은 여러분들 사 드실 수 야, 있습니다. 홍보하자. 빨리 이거 방송해. 너 왜 그래? 너 혼자 일단 너 비디오 걸린 거 있어? 왜 그래? 아, 일단 설명을 드리면 박밀전사가 최근에 그 우리나라 서버에서 유행하고 있는 나쁜 놈들 있잖아요. 대표적 나쁜 놈 1번 돌량, 대표적 나쁜 놈 2번 그 손놈. 이 손놈하고 돌량을 둘 다 잡을 수 있는 덱이에요. 그래서 그 두 놈 잡아서 그냥 당하신 거 많다. 나는 진짜 한국 서버에서 게임 못 하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은 박밀 추천드립니다. 그럼 일단은 덱 좀 볼까요? 그러죠. 네. 요령? 네, 일단 틀어 주시고요. 덱 좀 열어 주세요.
요령 대충 열어주세요. 아 헤드폰 보지 말고. 아 요령 진짜 놀피디 탱 열어달라고. 손이 느려. 저형 나이 먹어가지고. 네. 아 여러분들 일단 그러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그 박밀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모아서 하는 플레이하는 형태 대갑축 형태의 덱은 아니고요. 그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버티고 버티다 보면은 30장 싸움을 했을 때 거억 말고는 박밀을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억 같은 경우도 30장 싸움을 했다. 옛날엔 이겼는데 용박밀 나오고 그 제가 철면수심 형한테 그 배운 건데 저도 철면수심 형이 난투를 두 장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박밀을 잘하니까 뭐 어디서 개인 교습 같은 것도 하시고 이러면서 난투를 두 장씩 쓰는 덱을 유행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형이 유행시킨 이후로 못 살겠습니다. 아주 진짜 난투를 두 장 쓰니까 거기 너무 힘들어갖고. 너도 쓰면 되잖아. 아니 저 박밀 안 해요 제가. 근데 날 가르치겠다고? 아니, 나 박밀 하는데? 제가 박밀 안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온게임넷 1차 예선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밀을 가져갔는데 당시 2-0으로 제가 이기고 있었어요. 철면수심령을 상대로 이기고 있었는데 박밀 하나 남았었거든요. 근데 그 박밀이 3패를 해서 온게임넷에 떨어졌어요. 그 이후로 안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 거잖아 실력으로. 2-0에서 3-2로 역수업 당해갖고 그 이후로 안 쓰다가 그 이후로 이제 안 쓰다가 봉인을 해뒀다가 최근에 좋아졌다고 그래서 이걸로 저번 시즌에 이제 전설을 찍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덱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덱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덱은 이제 용박밀이고요. 용박밀이다. 네, 사실은 이제 저희는 클래식 박밀을 이제 수업 중에는 할 거예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훌루 선수의 이제 외국 선수죠. 그 박밀 덱, 용박밀 덱을 좀 따로 또 다른 알트로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만약에 내가 용박밀이 아니라 클래식 박밀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네파리안 그리고 이세라나 알렉스트라 중에 한 장 정도로 빼주시고 그리고 검은 날개 타락자를 두 장을 빼주셔갖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른쪽에 사용 가능한 카드들 나와 있죠. 이걸 빼고 네 그런 카드들을 요를 빼시고 다음 카드 보여주시겠어요? 예 누군가 조정하는 벌목기라던가 그 켈트자드 신디드 날려던 벌목기 정도 넣어주시면은 이제 약간 클래식한 형태의 덱이 될 수 있고요. 네. 이거 저희, 클래식하구나. 네, 약간 더 클래식한 형태. 근데 최근에 이런 형태는 잘 쓰이질 않아요. 왜냐면은 켈투라자드라던가 뭐 스니드라던가 이런 류의 효율이 용족 효율을 못 쫓아갑니다 요새는. 아 용족이 훨씬 낫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은 최근 덱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덱 볼까요? 네, 최근 덱 보죠. 네. 채팅창 좋고요. 지금 제 거 덱 보여주시면 돼요. 네. 우리 덱. 네, 제 덱. 제가 아울, 경기 아울, 때 할. 아울 덱. 네. 인게임 덱. 네, 인게임 덱. 인게임 덱. 네. 예. 네. 우리가 보여드릴까 이거 그냥? 아니요 아니, 일단 게임 시작해 주시면 돼요. 전 게임 시작하라고요? 네 이게 보여줘야지. 아, 여기 오른쪽 왼쪽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구나. 네, 저희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 준 예 준비를 했고요. 네 이제 오른쪽 왼쪽에 보이시는 덱이 이제 제가 최근에 사용을 했던 덱이에요. 그래서 이 덱의 특징은 어그로한테 기존의 용박밀 너무 무거운 덱들로 하니까 너무 쉽게 명치가 뜰려버리는 것 같아서 네파리아는 뺐고요. 이제 어그로 덱 상대로도 조금 할만한 형태의 그런 박밀 덱을 짜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무난한 그렇죠. 가장 무난한 클래식 박밀 전사다. 네, 그렇죠. 가장 최근에 쓰이는 것 중에서 가장 클래식한 형태의 덱 중에 하나고요. 이제 여기서 굳이 뭐 대체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무쇠부리 올빼미나 나이론 사냥꾼이야 정도 약간 조정을 한 정도 외에는 이대로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리가 없는 덱입니다. 저희가 한번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하면서 차근차근 네.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게임 할까요? 사운드가 안 들리니까 잠깐만 켜주시고요. 일단 멀리건 어떻게 잡나요? 예, 마법사가 나왔는데 이글거리는 전쟁도끼가 베스트고요. 제가 이거 멀리건 하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글거리는 전쟁도끼가 나오면 무조건 가져가 주시고 고통의 수행사즈나 방어구 제작자를 가져가 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지금 너무 좋게 핸드가 다 잡혀서 마무리 일격 정도만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져가도 아 이대로구나. 2, 3, 4 딱딱딱딱. 네네. 아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서 이제 복수나 소도 한 장도 안 쓰시네 이러셨는데 쓰세요. 여러분들 쓰셔도 좋은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없다. 하스손에 네. 정답은 없다. 이거는 그냥 뭐 동전 던지고 찍죠. 네. 동전 주고 네. 꿀밤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딱 되는 순간 이제 마법사가 숨이 턱턱 막히거든요. 이거 얘 키워서 욕 만들 생각에 막 기분 좋아서 막 싱글벙글 하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해서 딱 잘려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근데 요즘에는 또 이거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고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턴을 한 세 턴을 쉬어버리잖아요. 지금 쉬네 또 쉬네. 예, 또 쉬었잖아요. 그래서 찍어요? 아니요 그러지. 이렇게... 잠시만요 좀 고민을 해볼게요. 고민할까? 지금 이제 저희가 마나 코스트 커브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커브? 영능 사용하시고 턴 종료 하신 후에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이어가봐. 예. 다음 턴에 이제 고통의 수행사제를 사용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
그래서 고통의 수행사제를 사용할 수 있는 마나 커브가 있기 때문에 찍는 판단은 하지 않았고요. 왜냐면 하수인이 나왔을 때 제압을 해줘야 되니까. 그럼 지금 만약 거울상이라면 예. 이거 그냥 가신감 있게 내주고 얘도 똑같이 나만 찍어버리는. 저 혼자 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네 고통 내시고 찍죠. 네. 만약에 혼자 했으면 무슨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저 혼자 했으면 그냥 방어도 올릴 것 같아요. 혼자 했으면. 왜? 어떤 이유에서죠? 근데 그런 이유가 어차피 내가 낸 고통의 수행사제도 얼로 한 방으로 정리가 되고 지금 핸드에 죽음의 이빨이 잡혀있기 때문에 죽음의 이빨에 죽음의 메아리를 활용을 해서 소용돌이를 발생시키면서 1드로를 더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내놓는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기대치는 사라지는 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본인 판단대로 한번 해보죠 우리가. 어떤 아 그럼 방어도 하면... 올리고 턴 넘겨주시겠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찍으세요. 네. 찍어? 네 찍으시면 확 찍어버릴까? 네, 이번 턴에는 다음 턴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때려. 아 무슨 말인지 저도 이해를 했어요. 저도 전사에 대한 이해도가 좀 네, 박밀 때문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엄청 저 박밀밖에 안 해요 요즘에는. 예, 잘 못 하셔서 그렇지 많이 하십니다. 이새. 어 때려주죠 한 대. 이걸로. 네네. 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재밌는 그림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이제 걸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떤 하수인이든 던져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어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네. 고통의 수행사를 내도 얘도 만약에 나오게 되면 네. 제거를 못하나요? 그렇죠. 마격밖에 없네. 일단은 잠시만 고민을 해볼게요. 일단 정리는 다 시킬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예, 정리는 다 시킬 수 있는데 이걸 줄까? 아니요 그 막 던지는 거야 그냥 아니 안 되는 거 알아. 아니 저 좀 생각 좀만 하면 안 될까? 어 생각 아 미안해. 아 혼자 좀 잠깐 얘기 아. 그 멘트 좀 해주시면은 제가 좀 더 좋은 그 좀 환경에 그런 게임 인터페이스 이렇게 말할 동안에 생각하라고. 아니, 말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아 빨리 생각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잔인한 감독관 던져 주시고요. 이걸 던져요? 네네네네. 어 어떻게? 예. 찍어? 네네 던져 주시고요. 마격하시고요. 아 이거 좋은 판단이네. 그리고 방어도 올리고 편성하겠다. 이렇게? 네네. 저희가 조급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박밀 자체가 30턴 뭐 40턴 이렇게 간다고 치고 내가 진짜 끝까지 갔을 때는 최고로 강할 수 있는 덱이거든요. 그만큼 무거운 덱이기 때문에 버텨주는 거 위주로 특히 템포메이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어쨌든 죽이려고 하는 나쁜 친구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버텨주시는 플레이 해주시면 좋아요. 이걸로 최대한 정말 필요할 때 써야 되는구나. 네네 아껴주시는 게 좋죠.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마차인 것 같아요 저는. 아이 그러지 마시죠. 마차예요 마차. 거울 또 거울일 것 같은데. 마차. 내기 한번 하실까요? 뭐 내기할래요? 뭐 내기하실래요? 자. 아 이거 아... 이거 여러분들 뭐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차입니다. 저는 거울상인다의 겁니다. 왜냐하면 인벤에 이건 있는 덱이에요. 제가 이 덱을 저는... 봤는데 마차 하나에 거울상 하나 쓰는 덱입니다. 저는 제 오른쪽 왼쪽 20가지하고 제가 일주일 노예하겠습니다. 너 원래 노예야. 그건 그래요. 어. 그런데 자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낼 거야? 네, 어떻게 낼 거예요? 일단 썩은 이액 누더기 골렘을 던져주죠. 이걸 던져요? 잠시만요. 내죠. 에이 내죠 뭐. 잘했어요. 네 진짜? 네 내죠. 마차야 어차피. 네 거울상이고요. 거울상이구나. 아 이거 정규직 걸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찍죠. 찍어요 그냥? 네 그냥 찍어버리죠. 이거 몇 급이시죠? 14급. 내 말 듣고 한 거 아니잖아. 제가 솔직히 지금 18급이라서 할 말이 없기는 한데. 아니 야 내 말 듣고 한 거 아니라 원래 이렇게 할 거였잖아. 마치 내가 거울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왜 몰아가냐고.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 그렇네요. 웃기네, 좀 그렇네요. 참. 아니 제가 여기 와서 방송하고 아니 마차였으면 다르게 하려고 그랬어? 똑같잖아. 마차고 거울상이고 똑같이 한 거잖아. 아 나 웃긴 놈이네. 알겠습니다. 네. 아, 알겠고요. 너 네. 닉네임 손만 하지 말고 손놈으로 해. 네가 그냥. 일단은 정색하지 말고 갑자기. 아니요 지금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일단은 저희가 무기로 찍고 이거 찍어요? 네네 찍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네네 찍어버리고 얘를? 네 아깝긴 하지만 찍고 그다음에 방어도나 쌓죠. 네. 다음에 이거 두 개 내서 같이 돌리는 건 어때요? 그렇죠. 그 판단 하려고 한 거죠. 아 역시. 역시 네 완벽하게 해주시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알렉도 있기 때문에 아이고 나이자 나이자 아 나이자 안 되는구나.
어! 이래라! 나오면! 이래라! 딱 늘리고. 아. 마력도 없고. 이거 봐야지 뭐. 예, 들어봐야죠 뭐. 두 개 내고 봅니까? 두 개 내고 봐요. 그럼 제약기 나올 거예요. 네. 고통의 수행사제하고, 네, 올려주시고, 근데 때려주시고, 네. 나오는 거. 아이고. 마격하면 쟤도 클 텐데. 난투! 좋습니다. 방어도 올리고 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네, 저 뭐 하는 덱인지 잘 컨셉을 모르겠네요. 이 덱을 보셨다고요? 크로마고스가 들어간? 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죠? 네, 이건 네. 못 봤어요. 설마... 저는 네. 이거 그거 아닙니까? 모험모드 깨면 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건 안 쳐줘요, 잘. 아... 잘 안 써요. 제왕 태그리스랑 빼고는. 많이 이거 난투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네네. 더 내라고 하면 되나?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네, 이것저것. 사람 이상 안 올리겠죠? 네. 아니야. 설마 올리겠습니까? 올려, 올려. 올리네요. 세상에 공격력 1인 하수는 없을 텐데 여기서 방막 오케이 좋네요 방막 방막에 난투면 딱 정확한데 한데 무클라 좋다 이거 괜찮은데요 예 나쁘지 않죠 뭐 어쨌든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니까요 난투가 너무 아름답게 잡혀 있기 때문에 난투를 돌려주도록 선 난투 네 선 난투 드러그죠 드러그죠 어! 어! 아, 야! 아이고, 일단은 저희 방, 아직 그, 마경 남아있어요. 그치. 예, 찾아보죠. 찾죠. 찾아. 아,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이거. 야! 아, 이거, 야, 이거 사, 이거 바나나 날잡으면 되잖아! 바나나는 날 잡으면 되잖아! 아니, 아니, 멈춰봐! 아니, 제가 아니, 진짜 멈춰봐라!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요, 그니까 생각할 뭔 소리야! 시간을. 야, 니가 들어보자며! 아니, 바나나 나이스 하면 되네, 생각해보니까. 내 말이! 아니, 그거를, 아니, 더 생각할 그렇게... 시간만 줬으면 제가 바나나 나이스 했을 거 아닙니까? 니가 어떻게 하네! 아, 이거. 넘겨야지 뭐! 아, 니가 그렇게 하랬잖아! 다음 주에 여성 BJ 하나 섭외해서 그냥 수업하면 안 되나요? 헤이 새끼야! 손말에 아스스턴 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 아,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왜. 아, 아 야! 쓸 수 있나? 주문인데? 고요. 일단 6 내고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빨리 해야 되겠는데. 잠시만요. 왜냐면 야 주문 4 개나 가져왔어. 아 지금 하죠. 네. 제가 한 거 맞아요? 네, 이렇게 된 이상 해야죠. 하고 네. 아니 바나나는 아니서 아까 했으면 이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 내 말이. 아 지금 저희 아니 몇만 원 손해 본 거예요. 아니 내 말이야. 야 내가 그 말 하는 거야. 아이 답답해. 내가 답답. 지가 야 내가 아. 내가 스스로 했니 이거를 아, 예, 예, 내가 이렇게 하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네가 봐봐 아니,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 주세요 내 말 들어봐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예. 네가 형님 생각할 시간 주십시오 아직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네가 형님 바나나 올리고 나이샤로 제거하면 됩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나도 그래서 가만히 너의 말만 기다리고 있다가 네가 아 그럼 이거는 드로를 봐야 됩니다 방막을 쓰세요라고 말 듣자마자 쓴 거야 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네가 잘못한 거야 한 거 같은 게 아니라 예, 예. 네가 한 거야 그렇게 잘못한 거야 아 예 아 근데 어렵네요. 이게 말하면서 게임에 이제 집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알았지? 양해해 주시고요. 어, 말하면서 하는 게 쉽지 않아. 예. 내가 괜히 아직도 골드인 게 아니야. 아, 참. 졌네? 아니요, 아니요. 지지 않았어. 지진 않았어. 이번에. 지진 않았어. 아, 설마. 야, 인성하지 말자. 에헤이! 에헤이. 급판단에 졌네. 이거 급판단 한 번에 터졌네요. 아, 이게 이, 저희 정신승리라도 하죠. 이긴 걸로 하죠. 네, 넘어가고요. 네. 그니까 이, 어쨌든 손놈은 몇 예. 가지 포인트가 있잖아요. 포인트가 뭐냐면, 드로우를 빨리 봐서 앞쪽 덱을 만들어서 한 턴으로 끝낸다. 그렇죠. 뭐 여러 턴으로 해서 끝나고 손놈 나가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럼 박미는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오늘 준비를 한 게 일단 무기 사용법, 멀리건, 난투각, 그다음에 안 죽는 법, 상대가 킬각해 사는 법, 그다음에 이지선 다 거는 법, 알렉스트라제 사용법, 그리고 이제 카드를 연결해서 나이사랑 이제 뭐 경로 효과를 이용해서 어떻게 플레이하는가 이런 걸 좀 준비했는데 아무것도 못하네요. 그러니까 포인트 박미래 어떤 포인트는 예. 끝까지 30장 카드로 예. 내가 다 운영을 한다라는 기분을 그걸 말할까? 설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네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고. 아니 진짜 웃긴 놈이네. 내가 지금 스스로 하고 있냐? 네가 하라는 대로 말했어. 네,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게임 하면 넘어가 주시고요. 아니, 웃긴 놈인데 좀 설명을 하게 해주세요. 좀 저도 하고 싶습니다. 너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네, 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네. 일단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하수인 방어 제작자 가져와 주시는 건 굉장히 좋은 판단이고요. 방패밀쳐내기는 빅덱하고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한 장 어쨌든 자리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만 바꾸라고요? 네네.
어, 좋네요. 지금 핸드 굉장히 좋게 잡혔고, 일단 30장 다 보는 걸로 버티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게 어쨌든 궁극적인 박민전사의 컨셉. 네네. 끝까지 간다. 예, 그니까 뭐 맞는 거 좋아하시고, 맞으면서 막 카타르시스 느끼시고, 이런 분들이 하기 굉장히 좋은 덱이죠. 일단 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턴 종료도 말하지 않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예, 예. 세상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어, 일단은 상대가 이제 기계소환 로봇을 냈는데, 이거 그냥 냅두면 다음 턴에 또 기계소환 로봇 내고, 안녕 로봇 내고, 막, 혼자 게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각 안 주기 위해서 이글거리는 전쟁 도끼로 꿀밤 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때려야 되는 거죠? 예, 예. 정확히 물어보겠습니다. 예. 근데 당구님이 평소에 이렇게 하셔도 게임 곧잘 하세요. 특히 박밀 같은 거 하시는 거 보면은 곧잘 하십니다, 여러분들. 헛소리 하고 있네. 뭐. 지금 뭐 시즌 초라서 14등급이지 전설 찍으실 포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 당군 형님이 그 꼭 저희 온 게임 내 예선 막 이런 거 참가하셔갖고 좋은 결과 내시리라 믿습니다. 일단은 나도 그렇게 믿고 있어. 예예. 예, 일단은 명치 아 명치래 그 저 새로 나온 하라고. 친구 잡아주시고요. 이거 잡습니까? 네. 예,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예예. 예,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수인 내셔서 트리드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넘깁니까? 네 턴 넘겨줍니다. 이거. 네. 지금 이제 그 몇 가지 좀 팁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바나나 나이사 그런 걸 이제 좀 쉽게 사용할 수 있으신 방법이 잔인한 감독관이랑 나이사를 같이 사용해 주시고 아니면은 아군에 그 실바나스 윈드러너를 내신 후에 아군에 실바나스 윈드러너를 경로로 시켜주시고 거기에 나이사를 쓴다던가 하는 플레이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사라든지 뭐 다른 것들을 상대에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수에도 쓸 수 있다. 그렇죠. 그거를 항상 염두를 해둬라. 그렇습니다. 아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그다음 네, 일단은 그 방어구 제작자 내주시고요. 아 예. 이거요? 네네. 해서 필드를 항상 잡아주시고 이번 턴에는 방어도를 올려서 약간 페이크를 줘볼게요. 페이크를 준다? 네, 이게 어떤 페이크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3 피가 3인데 에이 설마 이글거리는 전쟁도끼 아까 썼는데 또 있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손해보는 걸 유도할 수 있도록 무기는 웬만하면 미리 차주지 않는 편이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미리 차고 있다면 혹시라도 얘가 뭐 수액괴물을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 얘가 무기가 있으니까 내는 3코 이하의 하수는 쓰지 말아야지 뭐 그렇죠. 3 체력 아래는 쓰지 말아야지 네 정확하십니다.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네네. 그런 식으로 플레이해주시는 게 좋죠. 어 이런 게 진짜 아까 말씀드린 플레이예요. 이거 원래대로라면은 좀 안 됐겠다. 예, 그렇죠. 큰 하수인을 낸다던가 맞네. 다른 판단도 가능할 거거든요. 맞네, 네. 맞네. 이거 맞네. 적절하게 소가 넘어가 줬죠, 저 친구가. 네. 속았네. 그렇습니다. 속았지. 이러면서 이거 때립니까? 일단은 박막으로 드로우 한 장 먼저 볼까요? 드로우부터 볼게요. 그다음에 꿀밤한테 때려주고 얘 내 때리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걸로 명치. 강제는 명치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얼더라도 나쁘지 않다. 네, 나쁘지 않죠. 이게 사실은 꽁꽁이가 전사 상대로 굉장히 좋은 하수인인 이유가 한번 얼기 시작하면 무기가 진짜 게임 끝날 때까지 한 대도 못 치고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아, 그러고 보니까 턴 종료하라고 안 했는데 턴 종료하시죠? 그럼 뭐 하려고 하려고 했어? 말해봐. 아니, 턴 종료하라고 뭐 하려고 그랬는데 너 밧줄 태워? 아니. 아, 말해봐. 아, 말해봐. 알겠습니다. 아, 나 받아들일게. 알겠습니다. 아, 밧줄 태우면 되나? 아, 아닙니다. 아니, 말을 해보라고. 아니고요. 일단은 썩은 아, 이게 그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레이할 때 조금 항상 좀 생각하면서 하는 부분이 그 제압기 한 장은 끝까지 아끼자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가지고 하거든요. 이걸 쓸까 말까 고민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박미를 쓸 거냐 아니면은 이제 그냥 썩은 유액 누더기 골렘을 올리고 그냥 턴을 넘길 거냐 아니면 가능한 판단은 이거. 이제 박밀 아 그 방패 여전사 그걸 올리고 그걸 이제 그냥 본체 때리고 턴을 넘길 거냐 뭐 이 정도의 판단이 가능할 텐데 그러니까 이거의 판단의 근거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내 손에 다른 제압기가 한 장 있느냐 그리고 그 안토니 그냥 맥도날드 할아버지라고 할게요. 할아버지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지금 그걸 추정할 만한 근거가 지금 저 지금 나온 쇼 할아버지 뭐라고 부르죠? 이 할아버지 땜장이 네. 땜장이 할아버지가 그냥 나왔다는 얘기는 안토니가 손에 안 잡혔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썩은 유액 누더기 골렘 올리고 네 박밀로 제압을 해주고 본체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제압하고 네.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플레이를 했는가에 따라서 이제 이걸 쓸까 말까를 조금씩 생각을 해주시면서 하면 좋죠. 그러니까 상대가 이 타이밍에 뭘 내더라도 그렇죠. 그냥 얘가 나처럼 아무 생각 없이 낸 게 아니라 예. 뭔가 이 플레이 하나에서도 예. 유추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그것도 있더라고. 동전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막 끝까지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저 그 정도까지는 안 보고요, 저는. 어. 그러니까 네가 못 올라가는 거야. 그런 거 봐야지 올라가지. 아, 예. 참.
네, 온게임넷 올라가야죠. 올라가죠. 다음 주에요, 여러분들. 안 되면은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그 평표 여전사 올려주시고 본체 치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예, 무기는 건드리지 마세요. 네. 편 준비해 주시면. 그러니까 여기에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게 어쨌든 얘가 뭐가 나왔을 때 내가 이걸 한번 제압하고 필드를 계속 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핸드의 그 사코 무기죠. 죽음의 이빨을 안 핸드에 안 들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알려주는 그런 요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들고 있다가 눈치 봐서 이거 이제 던져줘도 되겠다라는 생각 들면 그냥 무기 팍 썰버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이크로. 나 지금 핸드에 죽음의 이빨이 있어 이런 식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할 때도 있고요.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침묵 걸고 잡고 방어도 올리시고. 이건 어때요? 어떤 플레이 생각하시죠? 잡고. 아, 침묵을 아끼고 쉬고 싶다. 아, 그럼 만약 판단을 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판단이죠. 그거 좋은 판단 맞아요? 네, 왜냐면은 지금 아직 안톤이라던가 지금 그 침묵을 빼라 수인이 지금 안 나온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빼미를 아껴주시는 판단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필드에 하수인이 몇 개 없으니까. 그러면은 말한 대로 이렇게 해서 침묵하고. 예. 그리고 사실 올빼미의 효율을 치시고 일단 플레이해 주시고요. 그 올빼미의 효율을 가장 좋게 뺄 수 있는 하수인 중에 하나가 실어나 안 드러나다 보니까 이럴 때는 그닥 아낌없이 써주셔도 돼요. 다 올립니까? 네네. 아, 이거 밧줄 다 끝까지 써가면서 하니까 마음의 안정이 오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바나스에게 올빼미 쓰는 거 아깝지 않다. 예, 그닥 아깝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네. 어차피 나 우리 난투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되면 상대가 뭐 없나봐요 지금. 네, 뭐가 이게 뭐가 있을까요? 많이 망한 것 같아요 선수가. 뭐가 있을까? 최소 9코 이상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막?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워낙 피가 많잖아요. 그래서 실반 그 저희가 알렉스트라자를 어떻게 쓰는지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개인 방송할 때도 알렉스트라자 각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많으신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과감하게 그냥 본체에 써버리셔도 됩니다. 본체에 써버리시고. 아, 근데 써버리시기 전에 저희가 어쨌든 무기로 그 4-3짜리 벌목기를 치고. 그렇죠. 치고 만다. 네네네. 뭐가 나오는지 봐야 된다. 네, 뭐가 나오는지 보고 이러면 그냥 올라가 주시면 올라가 된다. 네네. 그리고 본체 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시청자들이 물음표를 띄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뿌 해주시면 됩니다. 종말이가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세라 내는 판단도 크게 나쁜 판단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세라를 제압하려면 화염구 두 장이 빠져야 되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난투가 있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아요. 이제 잡혔네. 보니까 여기서 나온 보니까 이세 잡힌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방어구도 많이 찰 수 있고. 얼른 왔네요. 네, 이걸 자기 그 안토니를 살리겠다 이번 판에 무조건. 설마 그 뭐냐 살겠습니까? 난투를 돌릴 건데요. 너무 확률에 기대는 거 아니에요? 뭐 4분의 1인데 설마. 아, 일단 치고 하셔야죠. 치고. 네, 치고. 아, 이거 나 많이 네네.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네, 치고 해야 되는데. 네, 난투. 에이 뭐 설마. 살면 지면 되죠. 뭐. 아, 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산다고 해서 질 것 같진 않아. 아, 나 진짜. 네, 이럴 줄 알았어. 아, 이거 어떡하죠? 죽발라는데 쳐야겠는데? 잘했네. 아이고, 잘했다고 해주시네요. 고맙네요. 네. 세상에. 어떻게 빨리. 한 대 쳐놓죠. 어디를? 얘를? 네, 그렇게 합시다. 이런데 갑자기 은폐. 아니, 근데 부품 없어요. 아까. 아, 하나 있어. 있네. 하나 있네. 아이고. 아이고. 네 개. 하나. 둘. 아프다. 근데 다음에 끝나니까. 다음에 그러면은 얘를 내고 들어올까? 얘를 내고 죽일까요? 죽이고 얘를 낼까? 그걸 이세라만 내시면은 킬각이에요. 아, 이거 그렇죠. 막역. 세상에. 일단은요, 그 마무리 일격으로 치시기 전에. 전에. 예, 예. 일단은 올려주시고, 고통이 올려주시고요. 아, 이걸 먼저 내는 게 아니에요? 예예, 고통이 내주시고요. 네, 본체 치세요. 얘를? 예예, 연구 도망가시면 못 잡기 때문에 방어도 올릴 거 찾아야죠. 아, 그러니까 방어도를 올리기 위해서. 방어도 일단 올리시고요. 일단 뭐 선택의 여지는 없네요. 네, 마격 가야죠. 네. 마격 가고 올릴까 다? 네. 아, 못 올리는구나. 네, 턴 종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박밀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네, 안 좋아요 박밀. 이래서 내가 아까 야 올빼미 남겨놓자고 했지.
내 올빼미 남기자고 했잖아. 실바나스 민드로전 정도면은 쓸만해요. 내가 이제. 여러분 이래서 올빼미 내 남기자고 했잖아. 저희 아직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괜찮고. 뭐가 괜찮아? 일단은 드로우를 두 장 볼 수 있으니까 때려보죠. 두 장을 어떻게 보죠? 저 폭탄 때리시면 두 장 보잖아요. 얘를 맞아야 두 장이 아니에요? 아니, 맞으면 아니 그건 맞아요. 솔직히 아까 저희가 운이 더럽게 없었잖아요.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지. 네, 그렇죠, 그렇죠. 그 판단은 맞아요. 손발의 네. 판단이 맞아요. 웃자고 한 얘기. 웃자고. 일단 때려보죠. 일단 네. 때려보죠. 웃자고 한 얘기예요. 일단 때려봅시다. 어? 에헤. 이러면 얘 맞아도 하나 더 볼 수 있네. 아이고, 큰일 났다. 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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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봐야 돼요. 어쩔 수.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 폭탄을 치셔야지. 어? 고통이가 맞으면서. 어? 되죠. 하나 더 볼 수 있어. 예 일단 들어보죠. 예 들어보고 아 왜 아군을 죽이십니까? 거 아이고 참. 예 일단은 어쩔 수 없죠. 이거 아니요 그거 마시 아니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네네. 아까 얘한테서 얘가 폭탄이 얘를 안 치면 못 보는 거잖아 드로우를. 아니 당연히 치죠. 왜 당연히 쳐? 아까 운이 나빴잖아요. 저희. 아 뭔 소리야. 아니 밸런스를 맞춰줘요. 뭐네. 아 일단 그 오른쪽에 밑에 보시면은 나사 모양으로. 아이 포기하지 말아야지. 아 근데 킥각이에요 이미. 아 킥각이긴 한데. 연구 맞고 마무리를 우리가 끝까지 받아들이자고. 아 이게 상대방한테 즐거움을 주자. 그렇지. 예 그렇죠. 아 아쉽네요. 아 이게. 아까도 아니 근데 이거 진짜로 아니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아니 아까도 아니 저 폭탄 안토니 안 나온다며 저 폭탄 안토니가 나올 리가 4분의 1 확률이라며. 아니 저 폭탄을 했으면은 우리 애가 맞았다니까요. 근데 상대방도 좀 쉬엄쉬엄 해주시네요. 아직 기회 있어. 네 아니 뭐 잘 모르긴 어? 하긴 잠깐만 이거 뭐 이거 야 잠깐만 잠깐만요. 야 감독관 안 썼으면 이걸로 끝내는 거잖아. 아니, 감독관 안 썼으면 못 찾. 이건 아 잠 아 방어도가 없다. 아 이거 어떻게 안 되나? 안 되지. 할 건 이거지. 얘를 죽이고 방어도 올려서 다음 턴 넘겨야지 뭐. 아니 근데 연구가 핸드에 두 장 있는데. 이제 뭘 할? 외통인데요? 그럼 뭐 그럼 그래. 받아. 얘가 안 써주길 바래야지. 아 이거 진짜 아깝다. 아 이거 진짜 아 조금 아깝다. 참 아쉽네요. 나이사 없니? 나이사? 나이사 있어요. 있는 거 없니? 나이사 네. 없니? 나이사. 아까 썼구나. 네네. 아까 썼니? 나가죠. 빨리 나사 메타 가죠. 지금 한 경기라도 더 보여드려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나? 이거 내가 게임하면 안 되나? 네가 해. 아니 나이사 있습니다. 아니 네가 여기서 앉아서 하라고.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네가 보여주는 게 맞지. 너 질까봐 그러지. 18금이니까 내가 18금인데 설마 18금으로 해서 저 질까봐 지가 안 하는 거네. 맞네 설마 제가 18금이라 해서 지겠습니까? 지면 자기가 지는 거니까 맞네 맞아. 아까부터 뭐 밧줄 어쩌고 그러더냐. 에휴 안돼 난투가 너무 안 도와줬어 진짜. 근데 솔직히 그런 난투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그러니까 사실 근데 저희가 딱 예상한 그림대로 지기는 했어요. 예, 그거에 위안을 삼죠. 어? 전사예요. 아 전사 좋네요. 전사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상대의 박민이냐 손놈이냐. 그렇죠. 그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까? 예. 근데 어떤 상대를 하든 간에 박밀 대 박밀은 어차피 30장 다 봐요. 오늘 아마 방송 끝날 때까지 이거 하고 있을 거예요. 박밀 대 박밀이면 어차피. 그러니까 손놈만 잡는 거 위주로 핸들을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막 도끼 두 장 가져가 주시고요. 이거 빼고 예 최대한 난투를 찾는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7구 8구 된데도 난투 없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렇죠. 그 전에 어떻게든 난투를 찾아서 내가 그렇죠. 안심하게 네. 안심하고 게임을 해야 된다. 지금 핸드 굉장히 좋게 잡힌 거예요. 네. 그렇죠. 모기가 있어. 어, 잘 잡혔네. 어 이거 훌륭합니다. 아름답네. 네 뭐. 아 이거 이 판도 지면 이거 또 커뮤니티 글 올라올 것 같아. 아 뭐 안 그래. 뭐 이렇게 커뮤니티로 의식해. 턴 종료하겠습니다. 아이씨. 아. 일단은 네 방어도 대전이죠. 일단 방어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찍어? 이거 안 올려? 아, 하수인 내죠? 하수인 내요? 내는 게 맞아요? 내는 게 맞아요? 찍는 게 맞아요? 내는 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뭘 내야 상대도 뭘 해서 그렇죠. 뭔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예예. 예. 고통의 날. 어? 이러면 찍어? 어? 이걸 또 찍나? 야 이거를 들어가네. 얘도 과감하네. 이거는 100% 손놈이죠. 아 맞네. 네 그럼 저희 지금 80% 이상 이겼죠. 오? 네.
아 이거 지면은 이거 안 됩니다. 왜 80% 이겼지? 이제 2콘데? 2-3콘데? 네. 무기로 찍으시면 돼요. 일단 찍어요? 네, 마격 있으면 마격 해주셔도 돼요. 원래 마격 원래는 마격으로 해야 된다. 마격 있으면 마격 하셔도 돼요. 손놈에 마격 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때립니까? 그, 예, 때리시고 그리고 적당히 싸워 주시다가 그 넘겨요? 방제 같은 예, 넘겨 주시고요. 방제 같은 경우는 적당히 버려 주세요. 네. 방제 같은 거 같은 경우는 굳이 살리려고 막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아, 얘는 예, 예. 아. 적당히 쓰시다가 버리시면 오! 하지만 족발이 있긴 있어요. 네, 일단 동전 던지고 누더기 올려 주시고요. 아. 일단 누더기? 네, 네. 왜냐 방제 이러면 그렇죠. 격사이네. 네. 방어도 올려주시는 판단 해주시면 방어도가 막 40, 50 이래 부르면 손놈이 한숨이 팍팍 나오거든요. 때립니까? 네. 그건 좀 해주겠습니다. 또 워낙 요즘에 전사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해리스존슨이라든지 수액이 많아요. 네, 아니 뭐 써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해리스존슨이 과연 좋은가? 해리슨 존슨은 요새 메타에서 사기라고 생각해요. 사기인데 저는 오히려 애매하게 이게 예. 그러니까 코스가 높잖아요 수액에 비해서. 그렇죠. 들어도 어차피 전사는 한번 쓰고 남은 거니까 하나밖에 못 보고. 근데 전사가 패말려서 죽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해리슨 이러면 좀 안심하면서 네, 너무, 게임을 진행할 수 있구나. 게임이 아름답죠. 일단은 그냥 방패 맞기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걸요? 네, 들어 일단 한번 볼까요? 이거 방어도도 또 쌓아주시고 그냥 잡아주세요. 얘를? 네네. 이렇게? 이겨. 왜 지금 잡아주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지금 저 친구가 살아있으면은 다음 턴에 전투 경로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하수인들을 최대한 많이 줄여줄 수 있는 상황이면 줄여주는 선택을 해라. 그리고 방어구 제작자는 8턴 이전에 죽이는 걸 목표로 해서 플레이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걸 방.. 뭐 없나? 아 잡을 수 있어요. 때려잡으면.. 아 족발도 있구나? 네네. 때려잡으면 됩니다. 난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마음은 편하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박밀이 하나가 있고 7코스타다라고 하면은 실바나스 윈드러너를 내고 저희 실바나스 윈드러너에다 박밀을 해도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네, 그런 플레이도 염두는 해두시고요. 일단은 때려잡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 당군 형이 굉장히 좋은 플레이 방금 전에 하나 해주신 게 뭐냐면은 어차피 내가? 무기 끼고 방어도 올릴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좀 무기 먼저 끼시고 때린 다음에 방어도 올리는 플레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큰 관계는 없는데 이런 플레이 습관 하나하나가 이제 방송 경기라든지 긴장되는 경기 또 중요한 경기에서 좀 실수를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어도를 올리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방어도를 최대한 아껴주는 그러니까 판단을 이걸 누르고 때리는 게 아니라 때리고 눌러라. 그렇죠. 그럼 지금 때리고 예. 누르고 습관이에요. 네, 사실은 지금은 차이가 전혀 없는데 네, 굉장히 방어도를 올리는 플레이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저도 근데 이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제가 방송하다 보면 사람들이 방어도 때리고 방어도를 올려라 예. 이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기에는 체력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체력을 많이 깎으면 나중에 알렉스트라자로 채우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난투가 나왔네요. 이래 버리면은 지금 상대 핸드가 4장 있잖아요. 절대 킬가 없습니다. 이러면은 거의 이겼다고 보셔도 돼요. 그럼 난투를 바로 씁니까? 저희 방제 내고 난투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자. 그러니까 저희 거 5분의 1로 완전히 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향 차이예요. 저는 안 내요. 저는 안 냅니다. 보험 깔아둘게요. 저는 안 내요, 여러분. 전 안 내는데 아 뭐 하고 싶으시면 해도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솔직히 아까 전에 할아버지가 살았잖아요. 잠깐만 이걸 안 내고 그냥 난투만 하면 할 수 있는 거라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찍고 하는 거죠. 상대방 하수인을 죽여야 되니까 하나 남은 거를 그냥 난투 돌리죠. 네, 제가 알려드린 입장이니까 네. 난투하고 찍고 이거 올려도 되잖아. 그렇죠. 굳이 왜 그걸 반대로 해? 왜? 이거 왜 그냥 날려 생으로 확률이 5분의 1인데 살면은 좋으니까요. 좋은데 너무 도박이야. 그렇죠. 너무 리스키하게. 난 도박을 좋아해. 난 도박을 좋아해. 아 근데 몰라요. 아까 진짜 할아버지가 나왔기 때문에 난투에 신이 있다면 빨리 찍어야 돼. 아니 그걸 찍을지 안 돼. 아 얘 찍어야 되는데. 아 그치. 아 진짜 얘 찍어야 되는데. 찍어야 되는데. 미안해. 아니, 근데 미안해. 지금 여러분들 미안해. 지금 단군 형이 그 굉장히 좀 머리 쓰는 플레이를 하셨는데요. 이 플레이가 포장하지 마라. 좋은 이유가 마. 뭐냐면은 여러분들 혼자 나 멍청이 코스프레 했다고? 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상대가 그 데미지를 입힐 경우에는 전투 경로각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투 경로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플레이를 한 겁니다.
아, 그게 아니라 나는 너무 급해서, 왜냐면 5일이 남은지 뭐 3, 4일 남는지 생각 안 하고, 네네. 일단 빨리 찍어야 되니까. 네네. 시간이 아, 발줄 때문에.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 보이는데? 예. 일단은 그 박품 내죠. 네. 아, 이거 냅니까, 그냥? 네네. 필드 잡아줄게요. 이제는 때려 죽이는 일만 남았어요. 이거 얘가 아직 그, 뭐냐 그 마무리 일격을 한 장도 안 쓰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마무리 일격 빼주면은 다음에 실바나스 윈드러너 나가고 아버지 나가고 이러면서 게임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어. 네.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3시간 다 쓰면 손놈한테는 절대 안 지는 그렇죠.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길게 끌면 끌수록. 네네. 이미 손놈은 한번 정리됐고. 예예. 근데 방어도가 아까 4 있긴 했는데 자기가 무기 끼면서 내아수인을 치면은 피가 깎이잖아요. 그 한 두 턴 보신 거죠. 네, 그렇게 합시다. 무슨 소리인지는 나도 예, 모르겠어. 예. 어, 이거 때리네. 뭐 없나? 얘는 방어도 먼저 올리네. 얘는 그래도 되나? 아, 뭐 상관없어. 아, 얘는 방밀 안 되나? 예, 방밀 안 되니까요. 어, 이거 무기로 찍고. 아, 개선했네. 그러니까, 어, 그러면은. 예. 없다는 거네. 예, 없다는 거네. 데미지 줄 게 없다는 거네. 예, 그렇죠. 이런 또 예측까지 해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이세라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그건 이세라지. 네, 그리고 이제 꿀밤 때려주고. 세계가 전이래. 그럼 얘도 마격 썼고 데미지 줄 게 없으니까 네. 얘를 정리할 게 없네. 그렇죠. 결론적으론. 예. 그리고 다음 턴에 이제 사실은 그런 플레이가 가능한 게 그 하수인을 한 두어 개 정도 낸 다음에 무기 돌리고 전투평론 각을 보는 그림이 이 친구가 생각할 수 있는 베스트거든요. 뭐라고?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하수인 한 두어 개 내시고 상대가 죽발 돌리면은 이제 상처를 입잖아요. 그렇지. 그 하수인을 가지고 전투 경로를 하면은 또 그만큼 드로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친구가 생각할 수 있는 그게 베스트인데 지금 폭탄이 또 잘 들어가면 애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렇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대가 없네. 선택지를 좀 좁혀놓는 게 중요하죠. 정리할 게 없네. 없네 없네 없어. 폭탄. 지금 드로우만 계속 예, 보네. 그렇죠. 이거 그냥 이걸로 때려버릴까? 아 근데 지금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게 그 폭탄을 활용을 해갖고 상대가 킬각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놈이 얘 때리면 불어나는 그런. 그럼 얘를 빨리 없애야겠네. 그렇죠. 폭탄. 저희는 가만히 있으면 이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체력이 그렇죠. 공격력이 3 이하짜리를 내지 말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폭탄을 일단 다 제거를 미리 해놓는 게 네네, 나을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잡겠다라는 폭탄이 아니라 내 폭탄을 제거해 주겠다라는 의미의 그런 플레이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얘가 죽으면 안 되는데. 어휴. 괜찮아. 아, 나이스 남았어. 네,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우 보도록 하죠. 왼쪽에서 맨 왼쪽에 네 방패마크로 드로우 봐주시고 방어도 천천히 쌓으시면은 아이고 좋다 숨 막혀 죽는 거죠. 근데 그 방패 여전사 네 내주시고 본체 이제부터 계속 때리시면 됩니다. 맨 어차피 카드는 계속 들어오고 이세라가 그렇습니다. 깨세라. 아이고 근데 하수인은 뭐 계속 나오는 것도 아, 좋으니까 비용 좋네요. 네 정모하고 있네요 용들이. 폭탄이 항상 좋은 건 아니다. 네, 그렇죠. 손놈을 상대로는 원래는 근데 기본적으로 폭탄이 남아있는 게 상대에게도 압박이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좀 상대방이 내 피가 너무 없어갖고 그 폭탄이 좀 잘 들어가줘야만 불어난 손놈을 제거할 수 있겠다 이럴 때는 남겨두기도 해요. 어이고 어? 근데 지금 여기 네, 그냥 하죠. 네. 괜찮죠? 네네 하죠. 안 깨지죠? 네. 아이고 죄송하네요 좀. 오 죄송해요 우리 당한 게 있는데. 그렇죠. 저희... 난투할까 그냥? 아유, 왜 그러십니까? 아유, 그러십니까? 다음은 이제 하수인 내주세요. 이거 낼까요 그냥? 네네 하수인 내주세요. 이런 거 내고 하나 더 낼까? 아니 못 내는구나. 꿀밤 때려주시고 아 좀 미안하네요. 이거는 지금 상대가 몰래도 다 이기겠는데요? 네. 난투도 하나 있고 깨세라도 있고 네. 마격도 있고 몰래도 지금은 무조건 네. 이길 수 있는 상황이네. 네. 굉장히 유리하죠. 킬각이네 킬각 진짜로. 네 킬각. 야 탈. 이겼네. 아버지 내시고 깨살아 해주시면 깨살이 되거든요. 뭐 하고 싶은 것인 것 다 하셔도 됩니다. 자 아버지 내고 깨워주고 아버지 내고 아 깔끔하네. 네, 아 진짜 다행이다 이겼네요.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 예. 그러니까 박밀의 핵심은 손동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이네. 그렇죠. 박밀이 조금 더 안정적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 핸드가 그러니까 돌량이 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제가 플레이하는데 일관성 있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냥꾼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은 뭐 다음에 내가 한 1데미지만 더 주면 되는데 사자가 나와버리면 킬을 못 따내잖아요. 그렇지. 그 돌량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나올 카드가 무조건 딜카드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근데 박민 같은 경우는 내가 다음에 나올 카드가 거의 무조건적으로 수비를 하는 카드건 하수인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좀 더 무겁게 플레이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서 플레이를 일관적으로 수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박밀이 좋은 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이면서도 네. 어떤 누구랑 만나도 어쨌든 5대5는 그렇죠.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완벽하게 잡아먹을 수 있는 덱이 두 개가 있죠. 돌량하고 손노 이렇게 두 개를 거의 완벽하게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요새 메타에 좋고 랭크에 좋은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저번 시즌에는 이걸로 등수를 많이 올린 그런 덱입니다. 네, 그런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확실히 확 몰아붙이는 뭐 그런 임팩트 있는 플레이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기엔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가서 꾸역꾸역해서 경기 시간이 길어져서 그러니까 경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그 네. 중간중간에 실수할 여지도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사 장인분들 보시면은 대체로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그러니까 아재라고 부르죠. 아재분들이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막 그분들은 막 양꾼같이 스피디한 덱 하면은 굉장히 싫어하시고 막 이런 전사 플레이 하면은 거 그런 거 보면은 막 아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좀 내가 나이가 있고 나는 빠른 피지컬 못 쫓아간다 그럼 전사 같은 거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별로 화 와닿진 않네요. 아직이라고 하니까 여기 한 분 더 계시잖아요. 아니야 나는 네. 원래 두루야 두루.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2부에서 이제 박밀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는데 어쨌든 뭐 손농과 박밀은 같은 직업이지만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덱이 정답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중간중간 뭐 이렇게 섞으셔서 하시면 되고 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시면 된다. 뭐 중요한 것 같아요. 손놈 할 때 손놈을 상대로 만약에 전사가 걸렸다고 그렇죠. 하면 난투를 빨리 잡는 게 일단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손놈을 상대로 할 때는. 그리고 박밀은 어쨌든 30장 내가 카드를 다 써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도끼는 항상 중요하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3부. 3부에서 뭐가 있죠? 3부는 이제 드디어 장군 형이 미션을 수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4개 준비되어 있는데 미션이 뭐 4개나 돼? 야 우리 2부에서 3게임 했는데 미션이 4개면 제가 진짜 벌칙을 만들자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제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낮게 홈페이지 가시면 게시판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서 벌칙 뭐 하면 좋을지 이런 거 해주시면 좋겠고. 무슨 벌칙? 그러니까 뭐 미션을 못 깨면? 예, 미션 못 깨면. 아니, 미션을 못 깨는 게 벌칙이 아니라 예. 그럼 야, 네 개를 어떻게 낚겠냐? 내가 초보인데. 아니, 지금 여기 이제 3교시 할 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뭐야, 잠깐 보자고. 예. 전사로 삼으면서 이건 쉽지. 이건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손놈 전사 할 때는 이제 상대에게 한 턴에 20딜 이상 주기 그리고 박밀 전사는 알렉, 그롬, 이레라 콤보로 승리하기. 이게 꼭 이레라여야 됩니까? 이레라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레라가 아니라 네. 그냥 뭐 죽발로 데미지 주거나 소용돌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돼요? 알렉으로 피를 깎고 그 아버지로 데미지를 주는 것까지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레라가 아니더라도 소용돌이 그런 괜찮은 거죠? 그롬으로 마타를 치면 허용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레라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그로 덱을 상대로 승리하는 거. 어그로 덱이라고 하면은 뭐? 뭐 돌량, 흑마, 뭐 여러 가지 덱들 있죠. 템포버 뭐 이런 거. 그걸로 알렉스트라자를 사용해서 이기라고요? 네, 알렉스트라자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안 나오면은 미션 실패해요. 쉽네. 네, 쉽죠. 마지막은 쉽다. 마지막은 좀 쉽죠. 첫 번째랑 마지막은 쉬운데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좀 애매하네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게시판 열어놨습니다. 야, 이럴 거면 내가 거기서 뭐 하면은 당군 형이 좀 힘들지 그런 거. 야, 이럴 거면 내가 등급전 다 깎아놨지. 아니, 아니, 14등급인데 지금. 아니, 저희가 전설 달기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등급을 깎으시면 어떡합니까? 아, 어떻게 내 실력이 올라가는 거야, 자꾸. 아.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단군의 하스톤 2부로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아프리카로 보시는 분도 추천 다음 팟으로 보시는 분들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부로 돌아오도록 하죠.